1965년 미국의 유인 우주선 제미니 4호가 발사됐다. 그 안에는 두 명의 우주인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임스 맥디빗과 에드워드 화이트로. 이들이 탑승한 제미니 4호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다. This is Gemini 4. Just exited the spacecraft. I'm outside right now. Congratulations. Do you see the Earth? Yes, I do. It is beautiful. Be careful. By the way, what is that? 그런데 무언가를 발견하는 우주인. This is Gemini 4. You copy? Yes, I copy. What's wrong? There's a huge eye in the Sahara. What? 그것은 지구의 눈이었다. 헤이, look at this. This looks like a human eye to you, right? Yeah, you're right. Wow, where is this place? I think this is the Sahara Desert. 2019년 온라인에 공개된 한 장의 사진이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다. 사진 속에 담긴 것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특이한 지형으로, 정식 명칭은 리차트 구조인데, 무려 직경 40km의 거대한 원형으로 그 안에 또 여러 원형의 지형이 겹겹이 있는 것이 마치 사람의 눈처럼 보인다 하여 지구의 눈 혹은 사하라의 눈이라고도 불린다. 무엇보다 그 크기가 너무도 거대해 전체 모습은 우주에서나 관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There's a huge eye in the Sahara. What? 1965년 미국의 우주선인 제미니 4호에서 사진을 찍어 지구로 송출하면서 그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최근인 2019년 9월. Wow. That must be Eye of the Sahara. 국제 우주 정거장에 체류 중인 미 항공 우주국 소속의 우주 비행사 닉 헤이그가 자신의 SNS에 사하라의 눈의 사진을 올리면서 다시 화제가 된 것이었다. Something like this in the middle of the desert? I wonder how it was formed. Exactly. 무엇보다 사람들은 그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사하라의 눈의 생성 원인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이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The eye of the Sahara is a crater formed by a massive meteor strike. 먼저 운석 충돌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운석은 우주에서 지표로 떨어진 암석으로 그 크기에 따라 충돌 흔적을 남기는데,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주에는 직경 약 1.2km의 운석 구덩이가 있고, 독일 뉘른베르크에도 여러 개의 운석 구덩이가 있으며, 심지어 그 운석 구덩이 위에 도시가 세워지기도 했다. 이에 사라의 눈 역시 아주 커다란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라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No, it's not true. It is very different from other craters. 운석 구덩이의 경우 높은 열과 압력으로 성질이 변한 변성암이 발견되는 반면, 사하라의 눈의 내부에서는 변성암이 일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또 다른 주장으로는 I believe it was formed by volcanic eruption. 화산 분출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오래전 화산 분출로 인해 생겨난 지형들 중에는 동그란 원형을 띠면서도 울퉁불퉁한 지표면을 가진 것들이 있다. 이에 사하라의 눈 역시 엄청난 화산 분출로 인해 생겨난
지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No, it definitely was not a volcanic eruption. As you can see, there is no clear sign of Ignatius Rock inside the eye of the Sahara.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지형이라면 마그마로 인해 생겨난 화산암이 있어야 하는데 사하라의 눈에는 화산암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침식으로 인해 생성된 지형이라는 주장. 심지어 마치 컴퍼스로 그린 듯 정확한 원 모양이라는 점에서 자연현상이 아닌 누군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외계인들이 지구에 남긴 표식이라는 주장까지 각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그러던 중 뜻밖의 주장이 제기된다. The ridge structure is a legendary lost city of Atlantis. 사라의 눈이 전설 속 고대 도시 아틀란티스 제국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예술 작품의 모티브가 되고 관련 서적만 5천여 권에 달하는 전설 속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에 대한 기록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In 9570 BC, there was a very powerful ancient civilization. This civilization was an ideal society in every aspect, and people called it Atlantis. 기원전 22,000년부터 기원전 9600년까지 무려 12,000여 년 동안 번성했다는 아틀란티스는 지상 낙원이자 고도로 발달된 문명 국가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진과 해일 등 자연 재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는데 만일 플라톤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아틀란티스 문명은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보다도 무려 2만 년이나 앞선 문명으로 이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티스 제국의 흔적을 쫓았으나 남극에 아틀란티스가 있다는 주장부터 대서양 카리브해 북서쪽 비미니 해역에 아틀란티스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설만 존재할 뿐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어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유토피아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된 이 거대한 지형이 바로 그 유토피아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This is my first proof. Atlantis described in Plato's book is very similar to geographical features of ridge structure. 그 첫 번째 증거는 지형의 모습으로 기록에 따르면 아틀란티스 제국은 둥근 원형의 도시로 중심에는 신전이 있고 그 주변을 두 개의 땅과 세 개의 물길이 감싸고 있었다는데 사하라의 눈 역시 중심부가 있고 크고 낮은 언덕들이 겹겹이 감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증거는 구리와 금이다. 기록에 따르면 과거 구리와 금 등 많은 양의 금속이 채굴되어 모든 건물을 금속으로 뒤덮었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다는 아틀란티스 제국. 그런데 사하라의 눈이 위치해 있는 모리타니 공화국 역시 구리와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The most crucial evidence is this mountain's stratum. It called the Atlas Mountains.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하라의 눈이 있는 사막과 맞닿은 곳에 길게 뻗어 있는 산맥의 이름이 아틀라스라는 점을 결정적 증거로 들었다.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첫째 아들로 아틀라스가 메두사를 보고 굳어지며 생성된 것이 아틀라스 산맥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아틀란티스 제국의 이름 역시 이 아틀라스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설로 전해지는 아틀란티스 제국과 공교롭게도 많은 공통점을 가진
사하라의 눈. 그 밖에도 과거 아틀란티스 제국에는 코끼리를 비롯해 수많은 동물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사하라의 눈 인근에서도 많은 코끼리의 뼈가 발견된 점, 아틀란티스 제국의 건물들이 검은색, 붉은색 돌 등으로 지어졌다는 기록처럼 사하라의 눈에서 검은색과 붉은색 돌들이 많이 발견된 점, 아틀란티스 제국은 바다로 가라앉았다고 했는데, 사하라 사막의 모래에서 바다에서만 검출되는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I can see similarities between them. Yeah, does this mean Atlantis really existed? 그렇다면 정말 사하라의 눈은 잃어버린 고대 제국 아틀란티스일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I guess that's the Sahara Desert because I can see the eye. It's so beautiful. I feel like I'm looking at space from the Earth. Time to return to the Earth. Copy that. I'm on my way. 현재 사하라의 눈은 우주 비행사들에게 사하라 사막의 랜드마크로 불리며, 우주인들이 지구로 귀환할 때 확인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하라의 눈 리차트 구조. 생성 원인과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이에 사하라의 눈은 자연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가장 아름답고 미스터리한 장소 10곳 중 한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